일에 있어서는 영 엉성하고 서투른 남편. 이러니 아내는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누워있지 못하는데 게다가 남편은 어찌 그리 여유로운지. 또 담고 있냐? 막 이거 다녀라. 아, 좀 신경 받자. 야, 야, 좀 신경 다 떨치네. 확 몰아치면 금방 끝낼 일을 틈만 나면 이렇게 쉬어가며 하잔다. 언제 또 전화온다? 또 전화와. 담배를 다 피고 나니 이번엔 또 전화 핑계로 안에 들어가는 남편. 결국 아내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답답하게 심하게 답답하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달라들어서 하고 그러지. 일을 안 해봐서 못해. 일 안 하시고 뭐 하셨는데? 난 뭐 애 땡겼단 게? 순위에 돌아다녔단 게? 일 안 하라고?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되는데 느릿느릿 여유로운 남편을 볼 때마다 섭섭해했던 옛날 일이 떠오르는 아내. 그런데 성치 못한 허리로 어느새 한 줄을 다 쌓아 올리고 말았다. 그새 아내가 쌓은 벽돌을 보고 무안해진 남편. 은근 슬쩍 놈을 던진다. 추박이 하면 안 된 거지야. 추고 추고나 세워라 가지 마라 그러고 해야지. 치워라 가지 마라 그러고 해야지. 그래 안 늦지. 아따 잘 된다 그러고 그래 안 늙어. 일하면서 다 늙은 거야. 안 그래? 세워라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이 아까운 청춘 다 늙어 간다. 90살의 남편과 85세 아내가 티격태격 싸우며 쌓아올린 벽. 어떤 태풍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젊은 사람도 힘에 부칠 일을 하고 노부부는 몸살이 나고 말았다. 다음 날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장남사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단장을 하고 계신다. 할아버지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애기들 온다니까 며느리도 오고 그랬게 머리 빗으면 엉덩한 놈은 또 볼품이나 낫지. 누가 보더라도 어디 꼭 나들여 놓고 한 걸 자기도 집비가 있어도 머리 빗고 저 방에가 주름 있고 주름도 딱 바르고 믿기나 하고 많이 비싸면 좋지. 매주 주말마다 내려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반기기 위해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껴두었던 자켓까지 꺼내 입은 할아버지. 서울에서 땅끝 마을 해남까지 먼 거리를 달려오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할아버지는 마당도 깨끗이 쓸고 대문까지 활짝 열어놓는다. 누구보다 자식 앞에서는 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멋쟁이 아버지다.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이 도착했다. 예? 네, 어디다 그랬어요? 나서. 아버지 신발. 아, 신발. 아무래도 아버지 신발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엄마는 어디서요? 여기 70은 크잖아요. 근데 꽉 잡으면 안 돼. 근데 살 좀 이렇게 됐기도. 고비군도. 아들이 사온 신발이 마음에 꼭 든 멋쟁이 아버지.
그런데 아들의 놀란 소리에 마음이 뜨끔하다. 엄마 아파? 엄마 일어나 봐봐. 어이 쎄쎄 쎄. 나도 그런 말 못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아프시면 얘기하지. 자 먹어봐. 어메. 아이고. 어디 아픈데? 다리가 아파. 다리가. 다리가 아파? 그런 말 못 한다고? 무슨 일이네? 뭐. 허리는 안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 병원 가봐야 돼 병원. 그럼 얘기하지. 뭔 병원 갔네. 어머니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너무 놀란 아들 내외. 결국 오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데 부부는 아들한테 혼이 날까봐 벽돌 쌓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삼호광장. 삼호광장 갈 거야 아버지? 응, 그거 가자. 예, 그러면 거리 가요. 응, 그러면. 가라 예. 좋더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아마 이제 당뇨 있어요. 합병증이죠. 그리고 심장이 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그러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아마 심심이 좀 불편하시고 불안하시면 심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젊으셨을 때 무화과 나무 무화과 달라고 이제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셨나 봐요. 그때 이제 그 갈비뼈하고 척추가 이게 부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안 치료를 받으셔. 그리고 지금 골다골증이 엄청 심해요. 그 할머니한테 권할만한 치료가 뭐냐면 연골 주사라는 게 있어요.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늘에게. 힘을 빼셔야 돼요. 무릎에 힘을 빼세요. 또 주사 맞는 방법 제가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다 됐네. 끝났어. 네. 그 하나는 어디 드릴까요? 그 양쪽 무릎이 아프면 양쪽 다 하지 엄마. 무릎이 이렇게 어머니의 모습에 며느리는 너무 속이 상한다. 냄새 많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안 되고 뭐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스스로가 관리를 잘하세요. 그러면 무릎이 안 아파요. 엄마 지금 당뇨가 있어가지고 수술도 못 하고 그러는데 더 아파버리면 어떡할 걸지도 못하시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 그렇게. 그러지. 근데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에 미안해진 남편. 차마 보질 못하고 밖에 나와 있다. 이제 살다 보면 늙은 사람들은 많이 아프지게 일에 놓고 일에 골병들어서. 병원에서 나온 아들 내외는 곧장 농기구 판매점으로 향했다. 고추 때. 고추 지질 때요? 고추 지질 때 좀 튄 거. 튄 거 없을까? 이런 거요. 아,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500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이 정도 하나씩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럼 뭐 얼마씩? 좀 월요일 날쯤에 가면 들을 수 있겠네. 안 되는데, 아니,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멋있는 음료를 갖다 놨구만. 한참을 돌아다녀 지주대를 구한 아들 내외. 혹시나 힘든 일을 부모님이 하실까봐 내려온 김에 다 해놓고 가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가족들은 곧장 하수오밭으로 향했다. 그런데 농사일엔 서투른 아들 내외가 잘할 수 있을지 부부는 걱정이다. 대강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박으면 가면서 이제 구멍을 묶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묶고 이렇게 해래. 그러면 넘어가지 않고 잘 자란대. 그렇게 안 한대. 그렇게 교육으로 받았다니까. 하원수 보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대를. 대 두 대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타원이 틀리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지 든든하게는 여기 지금 바닷바람 세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나하고 알았어 한참의 다툼 끝에 합의를 본 아들 내외 하지만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걸림길을 하다 걸림길 조금만 걸려도 이래 계속입니다
이거 이걸로 이런 거지. 아, 힘듭니다. 처음 해봤어요. 옛날에는 이런 농사가 없었고 벼농사나 보리농사, 우리 좀 애했을 때는 그런 농사를 해봤어도 이런 뭐 하수 재배나 요즘에 뭐 여 올등배추 같은 거 이런 종류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요. 해가 아까서 여기 밭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 대신 밭에 앉아 있는 이희순 씨. 역시나 모든 것이 엉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오늘 이거 안 해. 저 말도 요리 빼다 챙겨야 돼. 결국 또 이순 씨가 참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내가 요놈을 바깥으로 두고 요 국물이. 엄마 나 지금 하고 있어. 바깥으로 두고 해야 쓸 거인데 여기다 밑에다. 양쪽이 다 있다고 하냐고 했네. 양쪽이 다 있어야. 네, 이쪽에도 있잖아. 이제 이게 울타리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아가 여기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말뚝을 찡겨 갖고. 여기도 있는 거 어떻게 여기도 있는 거. 여기도 이게 다 하수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다 말뚝하다 찡겨 갖고 또 한 줄 요리. 나중에 엄마 남으면. 대체 풀어 없는 데서 깨 갖고 밭으로 가봐야겠다. 예. 병원에서 나온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또 일을 잡는 이순 씨. 그런 모습에 남편도 아들 내외도 미안해진다. 아무렇게도 하면 된다 할게 이제. 얼마 빼주대요? 4,000원? 직접 해보니까 부모님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들을 위해서. 옛날에는 돈도 안 되고 요즘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하우스 재배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데 옛날에 보리 농사나 벼 농사 지가지고 칠남매 진짜로 학교 보내고 결혼식 시키려면 힘들었지요. 한 해 400 주고 싶어요. 그래도 편안해 안 계세요.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해서 자식들을 해 주시려고 그러고 그게 아마 또 부모 마음이시겠죠. 어느덧 해가 뉘연뉘연 넘어간다. 요리 나도 가자 이제. 네, 그러니까. 아주 멋있게 하고 가고 싶은가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남수 할아버지가 레이서처럼 멋진 폼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하는데. 아들은 아은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이 멋져 보이면서 걱정된다. 내가 타보니까 위험하더라고. 아, 이제 아버지가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뭐. 내 말도 잘 타시네. 사실 이 오토바이는 넷째 아들이 사다 드린 것.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농기구를 들고 밭으로 들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단다. 오토바이 타기 전에는 그러니까 손수레 호박 싣고 댕기고 밭에서 막 밀고 댕긴다고 바퀴가 막 찌그덩찌그덩하게 저거 밀고 댕기시더라고 어머님하고. 그래서 저 끊고 댕기고 끊고 댕기는 거 보니까 안 싫어봐가지고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드린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최고로 잘하는 게 아버지 오토바이 사드린 게 최고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 레이는 쉴 틈도 없이 또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다. 며느리는 식사를, 아들은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데 이순 씨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고 흐뭇하다. 혼자 살 때 새끼들 보고 살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여간 치열비,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은 약간까지. 그러니까 나보고 범기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거 하면 진짜 살고. 다 괜찮아 오른다고. 동네서는 나보고 복일하게. 이 시간은 자식과 남편 덕분에 몸 아픈 것도 잊게 되는 행복한 시간이다. 드실만 해요? 정말 맵다. 어? 매워요? 원래... 할아버지 맛이 어떠세요? 아주 맛있어요. 할머니는 더 맛있지 아버지가. 아가 맛있어.
아니 매년 삼촌이 얼마나 좋다고. 아. 네, 맛이 나요. 맛있단 말. 저 좀 갖고 가서 먹을게요. 맛있네요. 하수분처럼 끝없이 사랑을 주는 부모님. 그 덕에 자식들은 고맙고 또 미안하다. 양파, 뭐 깨,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무화과잼, 마늘, 무화과잼, 호박. 물어. 이거 자식 칠라면을 나눠주신다는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80대나 90대인데 그렇게 계속 하시나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이잖아요. 이제는 안 해. 해마다 하는 말씀. 아니, 이제는 안 해 하고 또 심으세요. 난 가슴 게 울어서 없어. 그거 왜 그거다 또 마늘을 보고 잔뜩 심으셨잖아. 양파고 뭐고. 양파를 보고 이제 이제는 엄마 이제 아까 가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무리하면 안 된다. 엄마가 관리를 하셔야 걸어다니셔. 못 걸어다니시면 막 큰일 나요. 끊임없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아들 며느리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이순 씨. 그런데 갑자기 어리광을 피우듯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친다. 아버지가 젊어서 일하는 것을 속상하게. 아이고 그거야 뭐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고. 아니 그럼. 시국에 예정 때 그 시국에는 집이가 붙어있길 안 했다. 집이가 붙어있으면 어디 일을 안 하고 일을 내가 하지. 일하던데 안 하고 그런 거 간섭 안 했어. 아무것도. 일하거니 안 하거니 해주거니 안 하거니 매일만 나가고 있을게. 전에 가요. 무엇이겠대. 그럼 언제 들어가서 가게 들어가서 1년간 있다 오고 군대생간 7년간 하고 그렇게 이제 항상 그러고 살았지. 그랬던 저쪽은 그렇게 사람 마음대로 다 해야지. 동네에서 뭐 그냥 또 내가 손을 행님에서 행님을 거사는 척 하고 내가 두 번이나 객지생활을 했는데 멀리도 하고 일본도 가고 행님 고사 안 시켜놓고 그 나 같은 사람 어디 할 거냐. 목숨을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이거 한번 입어보실라? 아니 아버지가 입어보셔야지. 이거 내가 입어봐서 한다. 이거 아버지 옷인데. 아버지가 입어보셔야지.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세워주려는 듯 슬그머니 6.25 참전용사 제복을 꺼냈다. 일제시대 때 징용을 당해 일본에 끌려가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장남수 할아버지.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자꾸 밖으로만 나다녔다. 아따, 이거 딱 나오게끔 해야지. 그때의 일이 아내 이순 씨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니야, 그건 예비남처야. 예비남. 멋있지. 멋있지라 아버지가 입으면. 근데 늙어 멋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입으면 멋있죠. 그래야 늙어.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는 며느리를 이순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얼른 가세요. 낮 됐어. 12시 넘었어. 아버지 우리가 갑니다. 가고 가. 네. 그 약 잘 챙겨 드시고. 그래. 여기 말아. 다음 주에도 올 터인데. 부부는 아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한다. 어디 쪽으로 올라가고. 신나게 아들이 아딱한데. 그러고 늙어지 마. 마음이 아구 마음이야. 애기들 마음이야. 마음이 약해. 장남수 할아버지는 썰물 빠지듯 휑해진 집안에 차마 들어가질 못하는데. 또 다음에 필라고 저기 한 번. 또 다음에 필라. 허한 마음에 아내가 그토록 질색하는 담배를 꺼냈다가 그만 딱 걸리고 말았다. 저러 갖다 내버려라.
그냥 내불러만 내야 할 것 같은데. 수술에서 가위 전체가 다 이래갖고 죽었다 살았다 그랬지. 죽을 노골로 봤지. 내가 살렸어. 아직 먹고 세뇌를 그냥 언제 말만 물어서 댕김들에게 단지약 사다 먹이고 아주 그런 약을 많이 사다 먹였어. 그러면 병원에서 뭐 먹냐 하면 집에서 청 갖다 먹는다 그랬어. 청. 네? 아, 한마디 때문에 엄마는 내가 고생을 했다고. 할아버지 때문에. 젊어서는 정말 애입 땡기고 안 하고. 이제 좀 사람 살만하게 이제 도와주고 사람 살만하게 늙어서 이제 못하고. 이래저래 고생만 시켜 불쑥불쑥 미울 때도 있지만 요즘은 치근하고 안쓰러울 때가 더 많다. 일을 이제 안 하던 일을 함께 저렇게 사람이 되고 늙더만 영감이 서방도 정정하다 가지만 가망도 없어. 그 전에 얼굴 하나도 없어. 그 전에는 이뻤어. 저거라고 댕길 때는. 아내의 그런 마음을 남편도 오롯이 느끼고 있었다. 할머니가 담배 태우지 말라고 해서 속상하셨어요? 담배 이제 끊어야 되는데 아니 나를 생각해서 그러지. 나를 생각해서 몸 건강하게 나를 생각해서 담배를 못 피게하지. 한 20년간 나빴어. 한 20년이라 10년 만에 그거야. 더 지고 해갖고 한 병원생활을 한 2년간 했어. 그럼 재산도 못 하는 거. 나한테 나 앞으로 싹 들어갔지. 잠시 후 이래저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설까 장남사 할아버지는 아내가 치에 다듬지 못한 더덕을 꺼내 손질하고 있었다. 여기 가려가 있어? 응. 그런 남편 뒤로 아내 이희순 씨가 슬그머니 돌아갔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남편의 등이 안쓰럽게 느껴진 아내. 그녀도 칼을 찾아들고 남편 앞에 마주앉는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지. 일 안 하다 나 하나 할게. 반지도 일하기 좋지. 그러고 내가 일 집에 가서 뭐 어째 일을 안 할 수가 없지. 집이가 뭐야 집이가 있을 때가 없단께. 이상하게도. 그렇겠지. 집이 있을 데가 없어. 나뭐 인식이다고 하여튼 나 인맨들어 놓는다고 인식이다고 칭하다만. 그래. 자식들 그래. 아버지 엄마 인식이시오. 그래. 아들 내가 떠나가고 난 후 허전했던 마음의 자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보듬어주고 있었다. 응? 더덕을 모두 다듬은 후 부부는 두 사람의 전용차인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오늘은 늘 가던 밭이 아닌 좀 더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기로 했는데.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명량 해전으로 유명한 전라 우수역. 이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아내 이순 씨가 바지락을 캐러 자주 오던 곳이란다. 그때는 다 젊은 게라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은 수박 늙어서 못 땡겨.
없어. 여름다가 없어. 진도 없었어. 저가 모두 아주 약수 만겼고 저기서 강강술이하고 여자들 놀고. 저가 수영이요. 진도. 진도. 여름다 수영이지. 진도 쫙 끄니까야 가봤어요. 그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또 미안해지는 남편. 돈 버는 거 다 써. 저도 같이 놀러 다니더라고 이제 일로. 그러든지 뭐든지 걸어 먹고는 그 먹고는. 갖고 댕겨야지. 죽는 날까지 버리나 댕겨야지. 여기 놀러 다니. 없지만 못 살게. 할아버지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왜요? 야, 생하고 상께. 뻔판. 내가 도와야 돼, 그래. 남편도 수줍게 화답한다. 오로로 살세.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 70년 세월도 바꾸지 못한 두 사람. 하지만 부부는 함께한 70년의 세월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있다.